카카오톡에 김효석을 검색해주세요. 저랑 대화할 수 있습니다. 시간에는 쇼호스트처럼 말하기란 주제로 강연 들어봤는데요. 이번 순서는 강연자의 삶에 영향을 끼친 인생책 소개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어떤 책 준비해 오셨어요? 책도 책인데 이거는 네. 내가 쓰는 책이에요. 플래너예요. 내가, 예, 내가 내 인생을 기록하는 책이에요. 네. 90일 성공 플래너라고 90일간 이 내 인생을 쓰면서 목표를 달성하는 플래너예요. 그러면은 예. 박사님께서 직접 쓰신 아니, 이거 아니죠. 저도 이제 사서 하죠. 아, 하나씩 쓰는 거구나. 예, 정찬우 박사님이라고 네. 30분 회의라는 회의법을 쓰신 분인데 네. 이분이 이제 대기업에 다니면서 자기 시간 관리가 안 돼서 스스로 개발한 거예요. 그걸 주변 분들이 너무 좋다고 낮장으로 막 주다 보니까 그걸 이제 모아서 이렇게 하나의 플래너로 지금 만든 거거든요. 네. 작년 7월에 이거를 처음 이분 걸 만나고 깜짝 놀란 거예요. 저도 생각보다 이렇게 적는 걸 잘 못하고 기록을 잘 못해요. 그래서 시간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해야겠다 해서 이걸 만나면서부터 제가 되게 정리가 잘 됐고 주변 분들한테 이제 많이 지금 소개하고 있는 플래너입니다. 혹시 책 내용 중에 예. 저희에게 소개해 주시고 싶으신 구절 있으면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처음에 딱 펼치면 네. 네. 1년에 4번 꿈을 꾸고 성취해 나갑니다. 돼 있어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꾸기도 어려운데 이건 4번 꾼데요. 1년에 4번 쓰니까. 네. 크고 담대한 꿈을 실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감당할 가능한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그걸 꼭 달성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90일 동안 매일 실천해 나가면 꿈이 달성되는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적다 보면 네. 달성이 되더라고요. 저도 한번 해봐야겠어요. 궁금하시죠? 네, 되게 궁금한데요. 네, 쓰면 돼요. 근데. 저 꾸준함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여기 보면 네. 내 꿈을 먼저 찾게 하고요. 그리고 내 1년간 이루어야 할 10가지 목표를 적게 하고 그다음에 인생 멘토. 아까 제가 강의 멘토 얘기했잖아요. 네. 멘토를 8명을 선정을 해서 그들의 말씀을 이렇게 자꾸 보게 되고요. 그리고 목표를 이제 정해서 그거를 월 단위로 쪼개고 월 단위로 쪼개는 걸 다시 쪼개요. 아까 쪼갠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 하다 보면 그게 그런 거야. 내가 100을 하려고 했는데 80밖에 못했어. 그래도 한 거잖아요. 근데 100을 선정한 약속은 80이 뭐야. 10도 안 했을 텐데. 근데 매일 쓰다 보면 되더라고요. 그게.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일까요? 타율적인 존재일까요? 자율적인. 타율적인? 타율적인 존재입니다. 학교 왜 가요? 자율적인 존재면 학교 갈 필요 없잖아요. 그쵸. 직장에 왜 출근 시간이 왜 있어요? 그리고 선진국이 벌금이 세요? 후진국이 벌금이 세요? 선진국이 훨씬 세고 법규가 더 엄격합니다. 배운 사람일수록 더 규율을 정해요. 내 자신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아까 강의에 말씀드렸듯이 자꾸 나태해지고 싶을 때 내가 스스로 타율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써서 관리해 나가면 쪼개면 여러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노트예요.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나만의 성공 플래너를 만들어 보면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눌러주세요.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비공개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